조계종 당진 보덕사는 경내 특설 무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한 제14회 호수 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재개된 이번 음악제에선 본 행사에 앞서 난타그룹 판타지아와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사원 담마프렌즈팀, 베트남 전통예술문화팀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본 행사에선 김덕주 당진 시의회 의장 등의 내빈 축사와 호수음악제 운영단장 종강 스님의 인사말, 미얀마 산티마 스님과 스리랑카 담마키티 스님에 대한 성금과 감사장 전달 등이 이어졌습니다. 종강 스님은 호수음악제는 음악이란 장르를 통해 분별 없는 마음으로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화합의 음악제이자 흥겨운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보덕사와 서원사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배아현, 임찬, 국악가수 권미희 등의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보덕사 호수음악회는 당진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함께하는 화합의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